안녕하세요. 인도네시아에서 사업하고 있는 벤저강 선교사원 티모벤입니다. 오늘 저는 한 책을 하나 소개하려고 그래요. 근데 책을 다 소개하면 시간 많이 걸리니까 책의 첫 부분만 제가 소개하면서, 근데 이 책은 제가 요번에 인도네시아 가면서 저는 해외 나갈 때 반드시 책을 세권 들고 가요. 하나님이 이 주간 또 무슨 이야기 할 것인가 생각하면서 책을 세권 들고 왔는데, 그 인도네시아 다니면서 읽었던 책 중에 첫 번째 책을 한 권을 제가 선택해서 여러분들 이걸 발췌해서 말합니다. 모든 책을 그대로 하진 않았고, 우리가 애터미한테 주는 메시지 좀 합해서 좀 합하면서 그러나 그자 만들었습니다. 혹시 이 책을 보신 적 있습니까? 꿈의 진실하라, 간절하라. 혹시 이 책을 제가 우연찮게 부산에 저희 본가에 갔다가 저희 동생이 카페를 하는데 카페에 이게 있더라고요. 저는 어디 가면 책이 있으면 어떤 책이 있나 하고 책을 많이 유심히 살피면서 그 책에 대해서 쭉 한번 보고 오는데, 아, 이 책이 올해 회장님이 그 뭐라고 그러죠? 간절하게 하든지 철저하게 하든지 간절하게 하든지 그거하고 좀 일맥상통해가지고 좀 유심히 봤는데 참 많이 와닿는 부분이 많아가지고 이 책을 제가 바로 즉시 샀습니다. 저는 책을 필요하다면 주저없이 그냥 책을 사는데, 이 책을 사면서 제가 했는데 오늘은 다할 수는 없고 첫 번째 부분 결핍에 대해서 오늘 하고 납니다. 결핍이죠. 누구나 다 사람들은 결핍을 갖고 있어요. 부족한 게다 갖고 있죠. 제가 지금 감기에 걸려가지고 목소리가 좀 정확하지 않더라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핍을 갖고 있는데, 이 결핍을 어떻게 성화시키고 어떻게 우리 결핍을 해결할 것인가 고민하면서 이 결핍을 향해서 무너지는 사람이 있고 결핍을 향해서 그걸 넘어서는 사람이 있다고 해서, 저는 동시에 저도 결핍을 많이 갖고 있어요. 뭐 제가 어릴 때 많이 아팠던 결핍, 그다음에 제가 많은 부분에서 결핍을 갖고 있었는데, 부족한 걸 가지고 있었는데, 저는 그 부족한 것을 부족하다고 넘어지지 않고 결핍을 통해서 그걸 어떻게 이용했냐면, 결핍은 자산이다. 저는 이 결핍을 자산의 일환으로, 내 자산으로 이용해서 저는 이 사업을 했습니다. 또 선교도 그렇게 했고요. 여러분, 자, 아무것도 탓하지 마라. 여러분, 결핍에 있어서 가장 첫 번째 우리가 행하는 행동은 탓하는 것이죠. 여러분, 집안이 초라하다고 탓하지 마십시오. 내가 어디에 태어나고 있는 것도 중요하죠. 저는 이 김신건 이분 보니까 굉장히 가난한 농부의 아들로, 그도 7남매인가 6남매, 8남매 그 중에서 6번째로 태어났더라고요. 6번째 태어나고 그 중에서도 아버지가 어릴 때 돌아가신 것은, 이 집안을 보면 도저히 일을 쓸수 없는 이 김신건 이분은 뭐냐면 카페베네 CEO입니다. 제가 카페베네 CEO인데, 이 사람은 아주 초라한 집안에 사람에도 불구하고 이분 뭐라고 하냐면, 집안이 초라하다고 탓하지 마라. 두 번째는 배고파다고 말하지 마라. 세 번째는 작은 나라, 작은 그룹에서 태어났다고 해서 말하지 마라. 그죠? 우리가 어떤 그룹에 있든 그게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 그룹에 있든 말하지 마라. 네 번째는 배운기였다고, 힘이었다고 탓하지 마라. 우리가 늘 탓하죠. 아유, 나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고 이유가 많습니다. 이유가 많은 사람 치고 저는 성공하는 사람 못 봤습니다. 여러분, 이유보다는 내가 이 모든 상황을 가져와서 제가 또 하는 말이 있죠. 어쩌라고요? 제가 축농증이 많이 심해가지고, 제가 비염도 심하고 축농증하고 중이염 세 가지 복각적으로 나가지고 참 지금도 고민을 많이 합니다. 제가 많은 강연을 하고 싶은데 제 목소리가, 많은 사람들 제일 말하죠.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고. 목소리가 그 말할 때, 어릴 때는 너무 저한테 그것이 데미지를 오고, 그 말을 한번 들을 때마다 제가 그냥 쥐구멍이라도 들어가듯이 제가 무너지고 말안 하고 싶고 나는 포기하고 싶고 도망가고 싶고, 그래서 제가 앞에서 강의하는 걸 되게 싫어하는데 해야 될 때는 하지만은 그런 경우 많아요. 그럴 때제 강의를 듣고 나서 두 가지 반응이 옵니다. 너무 좋았다,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는 두 가지 반응이 옵니다. 정말 제 말을 알아듣고 듣는 사람들은 굉장히 놀란, 제가 프린터 지금 돌아가는 소리입니다. 굉장히 놀라운 강의를 들었다는데, 어떤 사람은 제 발음을 못 알아들어가지고 무슨 강의인지 모르겠다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저 어릴 때 이것을 저한테 굉장히 핸디캡으로 남아있으면서 안 하고 싶고 도망가고 싶고 멈추고 싶고, 그래서 저는 내 평생에 말하는 직업을 하지 않을 것이다. 난 말하면서는 살지 않을 것이다 하면서 어릴 때는
제가 학교에서도 말하지 않아 보니까 굉장히 자존감도 떨어지고 자신감도 떨어지고 굉장히 학교 때 번호를 자기 소개하는 시간 있잖아요. 제가 보통 13번에서 20번 사이에 보는데 1번부터 시작하면 머리 속에서 궁당궁당 하는 거예요. 아, 내가 말하면 또 사람들이 어떻게 날 반응할까? 그렇게 굉장히 많이 제 부분에서 많이 두려워하고 그랬습니다. 근데 어느 순간에 제가 이거에 대해서 어쩌라고 라는 그걸 생각하면서 제가 말을 담대하게 하기 시작하면서 지금도 여전히 많은 사람들한테 제 말이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 이야기를 듣고 살아요. 그런데 이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내가 탓하고 내가 무너지기 시작하면 제가 이제 어떤 핸디캠에 대해서 무너지기 시작하면 저는 말을 못하는 사람밖에 못 되겠더라고요. 근데 제 안에 많은 지식과 많은 것들을 제게 하나님에게 주셨는데 이것들을 제가 하는 거는 어쩌라고 그런 의미를 가지고 전합니다. 어제 우리가 심재강 그 크라우마스터 말했죠. 불행을 행운으로 바꿔라. 여러분, 불행을 불행으로 살아가면 계속 불행한 자가 됩니다. 그 불행을 행운으로 바꾸면 놀라운 일들이 일어납니다. 저희 고아원 아이들이 인도네시아 고아원 아이들이 다 불행한 아이들입니다. 근데 그 불행한 아이들한테 불행이라는 너희는 불쌍하다, 불행하다라는 그 의미로 아이들 키우면 거의 대부분 아이들은 불행한 아이로 자라게 됩니다. 근데 이 불행한 아이들한테 소망, 희망이라는 단어를 주면서 너는 소망이 있어, 너는 잘될 아이들이야, 너는 하나님이 사랑해, 이런 그 희망이라는 단어를 우리 고아원 아이들은 그 희망이라는 단어를 묻고 삽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냐면 다그 고아원을 졸업하러서 대학도 가고 유학도 가고 공부도 하고 잘 되고 좋은데 또 사역자로서 많이 성장합니다. 여러분 인생 가운데 불행이라는 단어에 포커스를 살 것인가 아니냐 아니면 행운이라는 단어, 희망이라는 단어를 가지고 살아간 그에 따라서 여러분 인생을 바뀌어질 것입니다. 어제 말했죠. 최저긍정의 삶을 살아. 저는 또 절대긍정. 우리는 긍정적인 삶으로 우리가 안 된다는 말을 하고 힘들다는 말하고 어렵다는 말을 우리 입에 달고 살면 우리는 무너질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된다는 생각으로 나간 다음에 여러분 꼭 성공할 수 있습니다. 그두 번째는 가슴이 뛰는 길에서 주저앉을 순 없다. 여러분 지금 애터미를 하면서 어떻습니까? 저는 애터미를 처음 시작할 때내 가슴, 내 심장은 쿵땅쿵땅. 제가 처음에 애터미 맡은 2016년도는 제 인생에 있어서 정말 가슴이 뛰는 저는 이 애터미를 만날 때 처음에 제가 제 단체를 만났을 때그 기분으로 애터미를 만났습니다. 여러분. 당신이 심장을 뛰게 하는 그 길에서마저 주저앉을 사람이라면 당신의 어떤 길도 걷지 못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애터미가 여러분의 심장을 쿵탕쿵탕하고 여러분의 마음을 요동치게 하고 여러분 이 애터미가 여러분의 그 심장을 뛰게 하는 길이라면 여러분 주저하지만 않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 애터미가 여러분한테 나갈 수 있는 이 정말 길이라면 이 길에서 멈추면 여러분 어떤 길도 걷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성공해야 될 것이고 가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가슴이 뛰게 하는 애터미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내가 선택한 길에 당당하고 자신감을 가져야 됩니다. 여러분, 저기 아시는 분들 알죠? 제가 이 애터미를 선택하면서 제가 30년 동안, 아니죠, 한 40년, 35년 동안 제가 헌신하고 섬겼던 제 단체에서 제가, 거의 좋게 나다시피 제가 그냥, 뭐라죠, 봉고사직을 당했습니다. 제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게 대해서 전혀 부끄럽지 않고 전혀 저는 거기에 대해서 제가 후회하지 않습니다. 제가 이 애터미를 선택한 길은 당당하고 자신감이 있습니다. 이 애터미를 통해서 하시는 하나님 내게 부어주신 이 길이 있기 때문에 저는 당당하고 자신을 가지고 나갑니다. 여러분,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이 내게 소중하다 할지라도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이 전부다 할지라도 내가 가슴을 뛰게 하는 새로운 일을 만났을 때, 내가 가야 될그 길이 내게 놀라운 일이라면, 저는 과감히 과거의 것은 내려놓고 새로운 길을 저는 가기를 주저않을 것입니다. 상필 이유도 기죽을 이유도 없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말이죠. 나는 들로 물러가 침례를 빠질 자가 아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나는 들로 히브리서 10장 39절에 있는데, 나는 들로 물러가 침례를 빠질 자가 아니라 영혼을 구원함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12장에 올라가서 믿음은 바라는 것이 있어 보이지 않는 증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보통 사람은 히브리서 12장 1절의 말씀에 초점을 맞춥니다. 그런데 11장 전에 10장에 이 말합니다. 마지막 전에 나는 들로 물러가
심려에 빠질 자가 아니라고, 나는 딜러물러가 후회할 자가 아니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을 이전에 여러분 가운데 딜러물러, 아까 탓하지 말아줬죠. 내 상황에 대해서 딜러물러가 심려에 빠질 자가 아니라 나는 믿음을 가진 자라고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심리적, 근데 또한 가지 우리 안에 참 벗어나야 되는 거냐면, 이 가슴을 뛰게 하는, 뛰게 못하게 하는 심리적인 평안한 그 삶. 나는 이 정도면 만족해. 이 정도면 충분해. 그러면서 우리 인생을 죽기 위해서 기다리는 인생을 살기를 원합니다. 살지 않기로 합니다. 느슨함, 나태함. 이것은 우리의 가슴을 뛰게 하는 데 있어서 가장 큰적 중에 하나입니다. 제가 인도네시아 사람들을 보면서 제가 미치도록 내가 너무 화가 나고 내가 미치도록 계속 몰아붙이는데 그건 가장 뭐냐면 나태함입니다. 느슨함, 나태함. 만족하는 것. 이것이 얼마나 우리가 이터미널 성경하는데 큰 적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심리적인 편안함을 극복하시기 바랍니다. 성공의 첫 시작은 문득 받아든 정당과 약간의 호기심 하나로 내드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에게 온 기회들, 여러분이 다가온 이 세미나 한번 찾아갔을 때, 아니면 여러분, 누가 내게 다가왔을 때, 애템이라는 단어를 봤을 때, 그것은 여러분 선택하실 때 충분히 성공의 첫 시작은 될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공의 과정은 혹두가리만큼 땀과 인내를 요구합니다. 여러분, 제그 핸드폰의 첫그 여러분 피를 뿌리는 기쁨을 거두리라는 제막 성경을 그 핸드폰을 딱 켜면 제가 놓습니다. 여러분, 눈물로 씨를 뿌리는 기쁨을 거두리라. 땀과 인내를 요구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평안한 저 성경에 보면 너희가 이 창이란 이 집에 광야에서도 이렇게 힘들다면 예레미야 말씀 보면 이 평안함 속에서 너희도 힘든다면 너희가 그 광야에서 이 전쟁 속에서 너희 어떻게 하겠냐고 말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도 이 인내가 없고 평안하다고 그런다면 여러분 이 광야 안에서 여러분 헤쳐나갈 곳에서 어떻게 살아갈 것입니까? 여러분 땀과 인내를 요구합니다. 세 번째는 이거 제가 나중에 올려드릴게요. 세 번째는 꿈이 가르치는 방향으로 걸어가십시오. 여러분의 꿈이 어느 방향으로 가르치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꿈이 애터미를 가르치고 있습니까? 여러분 꿈이 어디로 가르칩니까? 여러분의 꿈이 가르치는 방향으로 걸어가십시오. 생각이 확신이 들면 그 순간 바로 곧바로 행동을 옮겨야 됩니다. 저는 이 부분에서는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습니다. 제가 인도네시아 사람들이 저한테 저를 참 많이 따르는 부분이 하나 뭐냐면 저는 확신이 들면 바로 행동을 옮깁니다. 뭐 이걸 주저하고 기하고 그러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제게 이를 가라면 가고 우리가 불기둥으로 구름기둥으로 지켜도 줬듯이 가라면 가고 멈추는 것이 제 삶입니다. 제가 하나님 이것은 안 되고 저것은 힘들어요. 저거는 어떤데요? 저거는 어떤데요? 저는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가라면 가는 거고 하나님이 멈추라면 저는 멈추는 삶입니다. 누가 부탁 들어오면 아 힘들어요 안 해요. 저는 그러지 않습니다. 누가 부탁이 들어오면 할수 있다는 그 과정 속에서 전합니다. 할수 있다는 과정 속에서 바로 행동으로 옮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저는 이 강의를 마치고 나서 저는 또 센터 갈 것입니다. 뭐 강의 끝나면 저 빨리 나가야 되는데 저는 어제 국장님 부탁할 때 노라고 하지 않습니다. 저는 하겠다고 저는 말합니다. 여러분, 내가 확신을 들면 그 순간 곧바로 행동을 옮길 때 저는 이 행동력이 여러분의 성공을 좌우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의 꿈에 반항하는 몸의 습관을 만들고 꿈꾸는 대로 여러분 움직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유. 저는 이유를 대는 사람들을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저도 어제 국장님한테 한 소리 먹었죠. 식사하다가 제가 수요일 날 미팅 참석한다 이유를 대니까 국장님 바로 저한테 야단을 쳤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제가 이렇게 말하는 나조차도 인간은 언제든지 비유를 대고 언제든지 자기 합리화를 만드는 습성이 있어요. 나조차도 이렇게 강의하면서도 어느 무의식 중에 많은 상황 가운데서 저는 이래서 이렇고 저래서 저렇고 힘들다고 이유를 만들어 갑니다. 그것은 우리 아직까지 습관이 100% 만들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제가 미팅에 참석하는 까먹는 것도 습관이 안 되는 거고 잘안 되는 것도 습관이 안 됐기 때문에 그건 저의 죄입니다. 저의 잘못된 부분이죠. 어제 국장님 감사합니다. 과감하게 저기 야단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몸에 습관을 만들고 꿈꾸는데도 움직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누가 야단칠 때꿈 하지 마세요.
여러분, 누가 나한테 말할 때막 꿍해가지고 막 화나면 그건 지는 겁니다. 여러분, 누가 야단칠 때 바로 받아들이면서 맞다고 인정하는 것이 여러분한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어제 심재관 크라운 마스터, 저 어제 강의 들으면서 여러 가지 참 좋은 것도 많이 적었는데, 어제 심재관 크라운 마스터가 행운의 법칙이라고 말했죠. 그첫 번째가 기회를 잡아라. 여러분에게 주어지는 기회, 우리 앞에 수 없는 많은 기회들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 기회를 오늘 잡을 수도 있고 내일 잡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기회들, 우리 애팀이란 기회를 잡았죠. 근데 여러분, 수많은 멤버 사람들이 여러분 앞에 들어갑니다. 여러분을 지나는 이 수많은 사람들이 여러분의 멤버가 될 수도 있고, 다른 사람 멤버가 될수 있고, 여러분, 오늘 내가 전하지 않는 이 사람이 내일 어떤 사람의 자리에, 어떤 센터에 앉아 있을 때 생각합니다. 여러분, 기회가 있을 때 기회를 잡아야 되고, 두 번째는, 어제 말했죠, 자신을 따르라. 내가 확신하는 것들, 내가 믿음이 생기는 일에 과감하게 자신을 가지고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세 번째 말했죠, 미래에 대한 나의 관심을 높여라. 네 번째가 불행을 행복으로, 그런 말이죠. 내 미래에 대한, 내 꿈에 대한 방향이 있다면, 그거에 대한 확신, 믿음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나갈 때, 우리는 그 꿈은 반드시 이루어진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요즘 미치도록 저는 이 간절합니다. 이 다음 달에 감자당이 오는데 간절합니다. 너무너무 성공하고 싶은데 너무너무너무 화가 납니다, 제가 이번에 인도네시아 나올 때 우리 멤버들한테 두 가지만, 나는 내 마음이 너무너무 기쁘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내 마음 한쪽에는 너무 무겁다, 이렇게 우리 멤버들한테 포인했습니다. 제가 인도네시아 가면 어떤 그룹은 간절, 돌아오면 엄청 부흥되고 엄청 일어납니다. 제가 이 강의했던 많은 것들, 제가 마인드를 강의하고 내 방법을 알려주면 엄청나게 사람 일어납니다. 근데 한국석은 제 말을 듣지 않고, 1년을 가도 말을 듣지 않고 이유를 대고 막 핑계를 대고 미팅도 안 오는 이 니들을 보면 마음이 너무 화가 나가지고 막 야단치고 싶고, 막 내가 어떻게 해보고 싶은데 그걸 하지 못하는, 내 마음이 너무 화가 나는, 그래서 내 마음의 한 구석에 무겁다고 저는 표현하고 나왔습니다. 또 다섯 번째, 네 번째, 행동하지 않으면 결코 얻을 수 없다. 여러분, 실패의 원인을 남에게 찾지 말고 나에게 찾으십시오. 저는 내가 살아오면서 저는 누구 멤버 때문에 실패했고 멤버가 움직이지 않아 실패했다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아까 우리 멤버도 했지만은 결국은 뭐냐면, 제가 그들에게 덜 정확하게 아니까 못 꼬집어내는 것은 제 책임이라고 생각합니다. 실패의 원인을 남에게 찾지 말고 나에게 찾아 나간다면 여러분 발전하고 성장하고 해나갈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지난 9월 달부터 오늘까지 계속해서 컴퓨터에서 제가 우리 멤버들의 빅데이터를 만들고 있습니다. 이 데이터를 만들면서 그 데이터를 한 9개, 6개월 정도 데이터를 쭉쭉 보니까 답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 데이터를 가지고 나가니까 굉장히 많은 것들을 알 수가 있겠더라고요. 여러분은 멤버들의 상을 모르는 것은 멤버들의 책임이 아니라 나의 책임입니다. 나의 상태를 모르는 것은 니드의 책임이 아니라 나의 책임이라고 생각합니다. 제말 이해됩니까? 멤버들이 모르는 것은 멤버들의 책임이 아니라 나의 책임이고, 나의 것을 모르는 것은 니들의 책임이 아니라 나의 책임이라는 겁니다. 내가 들어봐야 되고, 내가 연구해야 되고, 내가 배워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실패의 원인을 남에게 찾지 말고 나에게 찾으십시오. 실패를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행동하지 않으면 실패도 경험하지 못합니다. 도전하십시오. 마음만으로, 어떤 사람은 말만 많이 하고 행동하지 않는 사람 있죠. 마음만으로는 이룰 수 있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내가 미팅 한번 빠지는 거, 쉽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내가 원데이 세미나를, 숙세스 세미나를, 원데이 세미나, 원, 그 뭐죠, 숙세스 아카데미, 이거 한번 빠지는 데서 여러분, 그거에서 쉽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저 우리 멤버들한테 뭐라고 하냐면, 원데이 세미나, SD, 자꾸 인도네시아 말 하다 보니까 한국말 자꾸 안 튀어나오는데, 숙세스 아카데미를 자꾸 빠지잖아요. 그러면 내가 한번 빠지면 두달 빠지는 것이다. 내가 한번 미팅을 안 오면 2주 동안 내가 텀을 만드는 것이다. 숙세스 아카데미를 한번 빠지면 나는 두달 동안 나 밥을 먹지 않는 것과 똑같다고 저는 말합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도 한번 빠지는 것은 두 달을 빠진다는 각오로 여러분 참석해야 됩니다.
내가 한번안 오면 그것은 2주 빠른 것이다. 빠지는 것이다.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 참석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길을 서고. 근데 여러분 앉아 있으면 안 되죠. 그분들이 뭐라고 말하는지, 저 회장님은 뭘 메시지를 주는지, 저 성공의 길다는 어떻게 저들은 성공할 수 있는지, 어떻게 저들은 저렇게 할수 있는지, 여러분 띠를 빨아먹듯이 그들의 모든 걸 빨아들여서 내 것을 만들어서 저는 이 사업에 적응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빨리 가야 되는데 안 끝나네요. 사람이 마음을 얻는 것은 그것도 간절한 마음이 못지않게 그 진심을 전할 지속적인 행동. 여러분 한번 갔다가 안 왔다가 갔다 안 왔다가 그 지속적인 행동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간절한 마음과 성취를 연결해 주는 것은 다름 아닌 행동입니다. 이런 간절한 마음 있죠. 또 성취하고 싶죠. 그것을 연결해 주는 것은 행동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간절한 마음에 여러분 간절한 마음 간절함을 당신의 여러분은 무기로 살아야 합니다. 저는 너무 간절합니다. 미치도록 간절합니다. 저는 미치도록 여러분 옆에 누가 김고은 스타마스터, 내 김고은 스타마스터 나오고 시작한 지 얼마 안 멀더라고요. 아, 김고은 스타마스터, 전 그러고 싶지 않습니다. 너무 미친 것 같더라고요. 아, 저 사람 갔는데 왜 나는 못 가지? 어떤 사람을까 뭐 저하고 비슷한 시기였는데 뭐 크라운 가 있더라고요. 저는 미치겠더라고요. 미치고 팔짱 뛰더라고요. 저 사람 가는데 왜못 가지 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저는 미치겠더라고요. 막 그래서 막 바로 인도네시아 빨리 달려가고 싶고 어디 가고 싶고 근데 안 가고 안 하면 안 되는 것이죠. 여러분 해야 됩니다. 여러분 미쳐야 됩니다. 남의 성공을 부러워하면 부러워할 수도 있죠. 근데 남의 성공을 보면서 내 것을 만들어서 날 미치도록 간절하게 여러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에 사업은 영원한 성공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지난주 토요일 날 어디 갔다 오다 친구들은 나는 글자를 보면서 나는 배운다 할때 갑자기 앞에 글자 이 글자가 있더라고요. 어떤 글자냐면 미끄럼주의라는 딱 글자가 나오더라고요. 와, 이 글자를 보는데 묵살이 확 올라오더라고요. 이 미끄럼주의라는 딱 글을 보는데 아, 이 말이 내 마음에 확 와닿더라고요. 여러분 미끄럼주의 하십시오. 부실한 공사는 언제나 자초될 위기를 안고 살아갑니다. 여러분의 그룹이 여러분의 것들이 잘 됐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부실한 공사는 언제나 자초할 위기를 안고 살아갑니다. 다른 그룹들 배팅하고 이런 것들 여러분 부러워하지 마십시오. 저들이 아무리 가도 잘 가봐야 인피니트 마스터밖에 못 갑니다. 우리도 못 가도 인피니트 마스터 갑니다. 근데 불실한 공사는 저들 아무리 인피니트 마스터 가고 자 애터미를 탈퇴할 수 있는 공은 세 가지가 방법이 있죠. 내 스스로를 탈퇴하거나 탈퇴를 당하거나 아니면 무너지거나 다시 말할까요? 애터미를 탈퇴하는 방법은 세 가지가 있습니다. 내가 탈퇴하거나 아니면 탈퇴를 당하거나 아니거나 아니면 무너지거나 이해되죠? 내가 탈퇴하는 거냐면 빚을 못 보고 나가는 것이고 탈퇴를 당하는 거냐면 회사에서 나를 정지해서 탈퇴를 시키는 것이고 그다음에 무너지는 것은 불실에서 무너지는 겁니다. 여러분 미끄럼주의. 내가 이 애터미에서 내가 탈퇴하거나 탈퇴를 당하거나 탈퇴를 무너지는 여러분 되지 않아 견고한 애터미의 그룹을 만드시기 바랍니다. 당신의 필요한 사람들은 직원입니까? 아니면 파트너입니까? 나의 성공을 위해서 여러분 사람들의 수단을 가지고 여러분 직원을 찾고 나를 섬겨주고 나를 성공시키실 직원이 필요합니까? 아니면 나를 함께 성공할 파트너가 필요합니까?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을 성공하기 위해서 사람들을 찾습니다. 저는 그러지 않습니다. 저는 제 파트너를 찾고 있습니다. 제 직원이 필요한 게 아니라 저는 파트너를 찾으면서 나가고 있습니다. 마지막입니다. 당신이 가고 있는 길이 성공을 보장한 길을 가려면 성공 가능성이 가장 높은 곳으로 가십시오. 성공 가능성이 가장 높은 곳. 여러분, 애트미가 여러분 인생 가운데 성공 가능성이 가장 높은 곳이라고 확신합니까? 그러면 가십시오. 근데 여러분의 애트미가 여러분 생각에 성공 가능성이 없다면 빨리 멈추고 다른 길을 찾아가십시오. 여러분 가는 길에 성공 가능성이 있다고 가장 높은 곳이라고 확신하지 못하는 데 간다는 것은 시간 낭비이고 여러분 인생을 낭비하는 것입니다. 내가 가는 이 애터미가 성공 가능성이 가장 높은 곳이라면 여러분 담대하게 이 성공 가능성이 높은 곳으로 모든 일정과 모든 시간과 모든 마음을 집중해서 여러분 탓하지 마시고 여러분 포기하지 마시고 끝까지 여러분 성취하면서 나가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정말 명강이죠. 이거는 아마 녹화가 돼서 올라올 텐데 두고두고 봐야 할
네, 마인드셋 강의인 것 같습니다. 네, 모두 수고하신 변재광 국장님께 박수 부탁드릴게요. 네, 변재광 국장님 강의 이후에 또 우리가 해야 할 미팅이 있죠? 네, 1분 스피치 시간입니다. 1분 스피치. 네, 자기를 소개하는 시간이고, 사업에서는 꼭 필요한 사업 설명. 정말 간단하면서 중요한 핵심 사업 설명이죠? 이 사업 설명 끝에, 변 국장님의 강의 소감도 붙이셔도 되고요. 자유롭게 발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하실 분은 음성을 제거해 주시고요. 발표 부탁드릴게요. 네, 서상진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예, 변재광 국장님의 강의를 듣고 빨리 뛰어놓을 수밖에 없습니다. 네, 경기도 시흥에서 사업하고 있는 절대강정 세일즈마스터 서상진입니다. 100명의 파트너를 성공시키겠습니다. 저희 전직은 생명보험 설계사였고요. 열심히 생명보험의 가치를 전하고 있는 와중에 애터미를 만나게 되었는데요. 처음부터 애터미를 만난 건 아니었고요. 다른 네트워크, 미국계 회사, 다른 네트워크를 만난 것이 애터미를 만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저는 연세대학교를 나왔는데요. 대학교 친구들이 제가 좋아하고 사내도 같이 다니는 친구들이 다른 네트워크를 소개했는데 처음에는 막 뭐라 했죠. 이놈 새끼들 이런 거 하면 안 된다고. 사회에 피해나 주고 윗대가리들 돈만 벌어주는 일을 왜 하냐고 이렇게 야단을 쳤죠. 그런데 제가 좋아하는 친구들이었기 때문에 본인들이 뭐 공정거래위원회도 알아보고 막 그랬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알았다. 그럼 나도 한번 알아는 볼게. 라고 한 것이 애터미를 만나게 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예, 그런 와중에 애터미를 알게 되었고요. 1조 이상의 매출을 올리고 있는 애터미가 궁금해졌고 집중적으로 알아보게 되었습니다. 정말로 회장님이 말하는 대로 진짜로 좋은 상품인데, 진짜로 좋은 생필품인데, 진짜로 싸게 판다 그러면 하늘 만큼 좋은 품질을 땅만큼 싼 가격에 진짜로 판다 그러면, 아니, 진짜 제네시스인데, 쏘나타 가격으로 판다 그러면, 이게 진짜라고 한다 그러면 내가 제네시스를 안살 이유가 없다. 그리고 뭐, 그 제네시스를 쏘나타 가격으로 팔수 있는 그런 권리를 준다 그러는데, 진짜 뭐 그렇다 그러면 내가 안할 이유는 없을 것 같은데? 정말 제품이 좋아가지고 반복 구매가 계속해서 일어난다라고 한다 그러면 이거 한번 해볼 만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것도 국내 시장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 시장으로 뻗어나갈 수 있다라고 한다 그러면 100% 확신은 아니었지만 대략 뭐한60% 정도 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으로 뛰어들었습니다. 뛰어들었는데 지금은 어떻게 됐을까요? 네, 60%가 완전 100%가 됐고요. 승리할 수 있다는 확신과 성공할 수 있다는 확신으로 열심히 달려나가고 있습니다. 혹시 애터미 제품 중에서 마음에 안 드는 게 있으면, 물론 회사에서도 반품해 줍니다만은 저에게 가지고 오십시오. 그럼 제가 다 반품해 드리겠습니다. 라고 하는 이런 제품에 대한 확신과, 저와 함께 하시는 분은 모두 성공시켜 드리겠습니다. 100명의 파트를 성공시키겠습니다. 라고 하는 자신감으로 이렇게 저와 함께 하고자 하는 들을 모으고 있습니다. 저의 꿈은, 파트너와 동시에 임페리얼로 성급하는 것이고요. 무제한 하나 카드를 어머니께 드려서 남은 여생 어머니, 마음껏 편안하게 카드 쓰시면서 사시다가 그렇게 가시는 그런 삶을 꿈꾸고 있습니다. 오늘 변정환 국장님, 스피치 들으면서, 헛떡 나와야 되겠다. 예. 그래서 예. 뭐 주저없이 그냥 나왔습니다. 강의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제가 서상진 사장님 파트너였다면 그 100명 중에 꼭 들어가야겠다라고 생각하면서 다리를 붙들고 같이 사업을 했을 것 같습니다. 네, 파트너분들 모두 긴장하시고 다리 꼭 붙들고 같이 성공하시기 바랍니다. 네, 그다음 하실 분 말씀해 주세요. 안녕하세요. 시흥에서 사업하고 있는 부자 전문 김성숙입니다. 우리 서상진 사장님의 100년 중한 명입니다. 제가 그이 애터미를 하게 된 것은 저희 어머니가 연금성 소득을 받고 계셔요. 이제 애터미한테 상관은 없지만 그거 노후에 일을 하지 않고 이러한 연금을 받고 계시는 모습을 볼 때에 저는 열심히 일을 해야 우리 어머니가 조금 더 받고는 있는데 그러한 금액을 내가 지금 일을 해야지 되잖아요. 근데 나는 과연 노후에도 그런 것을 가질 수 있을까?
그래서 여러 가지로 조금 알아보고 있는 중에 우리 서상진 사장님을 통해서 애텀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고, 이것은 포인트가 없어지지 않는다. 그거에 대한 매력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썼을 때에 그 1년에 6만 원의 수당이 나온다라는 것을 보고, 1년만 해도 1년에 한 번만 받아도 이득이겠다. 그래서 제가 일단은 물건을 써보면서, 1년간을 한번 써보면서 정말 이게 가능한 사업이 될까 하고 써봤습니다. 그래서 약 100만 원의 수당을 받게 되면서, 야, 이거 되는 사업이겠다. 꾸준하게 붙잡고만 있으면 나의 노후는 대책이 될수 있겠다. 이러한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제품의 여러 가지, 저는 이렇게 좀그 고등어나 카레를 먹으면 트름이 나와서 좀 싫었었거든요. 근데 이 애터미 제품을 먹으면서 고등어, 그다음에 카레 이런 걸 먹으면서 트름이 안 났어요. 그다음에 폼클렌저를 썼을 때 얼굴에 했는데 로션 바르고 난 느낌이에요. 그래서 이 제품력에 너무 반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제품을 꾸준히 쓰면서 야, 그러면 나도 혼자 부자가 될 것이 아니라 나랑 같이 하고 싶은, 부자를 만들어주고 싶은 사람을 이렇게 좀 찾게 되었어요. 그러면서 꿈을 꾸게 되었는데, 나는 노년에 용돈을 받는 부모가 아니라 손자들에게 주는 부모가 되고 싶다.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그 돈을 내가 후원하고 싶은 단체, 선교사님이나 또 이제 그 믿음의 친구들, 이러한 사람들에게 기부를 하면서 살고 싶다라는 그러한 꿈을 가지고 지금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변재광 국장님 말씀하실 때 감동이 된 것은 그 멤버들의 상태를 모르는 것은 내 책임이다. 스폰서 탓이 아니다. 그런 것 같아요. 내가 성공을 하려면 멤버들에 대해서 잘 알아야 되잖아요. 멤버들에 대해서 모르는 것은 바로 내 책임이다. 결국은 내가 성공이 더뎌지는 것은 나의 그 하이 파트너들의 상태를 모르기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좀더 하이 파트너들을 알기 위해서 더 많이 노력하고 방문하고 관심 가져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1분 스피치 김성훈 사장님이 스피치 잘 들었고요. 네, 모두 다 노후를 위해서 준비를 하는 이 애터미를 이 스피치를 들으시고, 아, 나도 월 100만 원, 1000만 원, 월 1억 꼭 받아야지라고 하면서 자신감 있는 모습으로 사업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마지막 한분 받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한분 스피치 하실 분? 네, 김은성 사장님. 1분 스피치하고 강의 소감이요. 네. 동영상 그거 준비했는데 지금 해요? 1분 스피치 하시고 액션 5 넘어갔을 때 다시 부탁드릴게요. 네, 부천의 김은성입니다. 저는 은퇴하고 나서 무엇을 할 것인가를 고민하면서 기도 중에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이 애터미를 만나게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무것도 모르는 채 교육을 받으면서 자연스럽게 비즈니스로 접어들게 되었습니다. 오늘의 변국장님 강의 내용 중에서 현재의 환경을 탓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셨는데요. 저도 이따금씩 현재의 환경을 탓할 때가 있었거든요. 그러면서 내가 이렇게 늦어지는 이유에 대해서 나를 탓하기보다는 환경을 탓하고 또 저도 사람을 탓하고 그럴 때도 있었던 것을 오늘 이 시간에 반성하면서
좀더 꿈이 가리키는 방향으로 걸어 나가도록 그렇게 결심의 결심을 또 하게 되었는데요. 우리는 행동하지 않으면 결과가 없기 때문에 생각이 들고 어떻게 해야 되겠다라고 결정이 되면 바로바로 행동을 하라. 그렇게 말씀을 주셔서 오늘의 말씀이 저의 행동으로 옮겨질 수 있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갑작스레 또 권해드렸는데요. 네, 침착하게 잘 해주셨고, 네, 바로바로 행동으로 옮기는 그 습관, 성공으로 가는 길 중에 하나인 것 같습니다. 스피치 감사드리고요. 시간 관계상 이제 액션 5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행동, 바로바로 우리 애터미를 사업을 하기로 결단을 하셨다면 이제 행동을 움직이셔서 매일매일 에이코어를 하셔야 되는데, 그 에이코어를 축약한 게또 액션 5라고 볼수 있겠죠. 그래서 한 주간 또 지난 날 동안 우리가 액션 5를 한 경험을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제품 애용 시간입니다. 사업자의 단한 가지 조건이다라고 말씀하신 가장 중요한 부분이에요. 가장 중요한 부분. 이 중요한 부분이 매일매일 안 된다. 이거는 사업자라고 좀 세게 얘기하자면 사업자라 볼수 없겠죠. 그래서 내가 정말 사랑하는 제품, 단한 가지 이상은 있으실 거라고 생각이 들면서 스피치 마구마구 부탁드립니다. 마구마구. 네, 먼저 하실 분, 제품, 애터미 네, 제품 사랑하시는. 안녕하세요.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네. 네, 김종숙입니다. 제가 먼저 한 것은 너무 이거 감동이 커서 마일드 클렌징 워터. 제가 요거 해서 이제 우리 그 홍순주 사장님이랑 첫 미팅을 무엇을 할까 하다가 이걸 하나 샀어요. 사가지고 같이 시연을 했는데 이걸 했는데 제가 이렇게 티슈로 된 이렇게 닦는 것도 있잖아요. 그런데 이 워터가 너무 좋은 거예요. 얘는 그냥 이렇게 닦아냈는데 우리가 그 세안 다 하고 스킨로션 바르잖아요. 그것 같은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은 그 자고 뭐지? 우리가 그 세안하기 귀찮은 날, 정말 물도 되기 싫은 날, 요걸로 물로만 닦아내고 잠을 자도 괜찮다. 저가 그렇게 해봤는데 완전 이게 그냥 그 물티슈로 되어 있는 클렌징 그거 사용한 거로 너무 달라요. 또 그래서 강력 추천해 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마일드 클렌징 워터 맞죠? 네. 네네. 정말 이것은 주경욱 사장님께 꼭 추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 씻고 주무시는 날이 많다고 하셔가지고 꼭 이거 하셔서 씻고 주무시기 바랍니다. 네, 지금 안 계셔서, 지금 화면을 끄시고 계시는데요. 잘 듣고 계실 줄로 믿고요. 네, 두 번째, 마구마구, 네, 마구마구 저도 애터미 제품. 하겠습니다. 네, 부천에서 사업하고 있는 이명화입니다. 저도 지금 이제 김종 사장님이 클렌징, 마일드 클렌징 워터 얘기하셨는데, 저는 비퓨어 클렌징 오일, 그것을 전 굉장히 애용하고 있거든요. 이게 떨어지면 안 돼요. 그러니까 저희는 여자들은 화장을 하잖아요. 근데 정말 귀찮을 때도 사실 있어요. 딥 클렌징, 폼 클렌징, 이렇게 두 번, 이중 세안하는 거좀 귀찮을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항상 화장실에다가 디퓨어 클렌징 오일을 갖다 놓고 하고, 그거를 한세번 정도 이렇게 펌핑 하잖아요. 손바닥에. 그래가지고 그냥 화장한 그 얼굴 그 상태에다가 그대로 이렇게 문질러요. 그러면은, 그게 이제 화장은 좀 그게 기름 성분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 기름은 기름으로 지우래잖아요. 그래서 그걸로 한 다음에 약간 미온수를 틀어가지고, 손에다가 물을 이렇게 묻혀서 그냥 또 문질러, 그대로. 그러면은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면은 마치 우유로 얼굴을 닦는 것처럼 하얀 우유 같은 게 나와요. 그러면서 굉장히 깨끗하게 클렌징이 되거든요. 그래서, 또 어떤 때는 저는 맨 처음에 그게
클렌징이 제대로 안 되는 줄 알았어요. 그냥 그 미끄러운 기운이 남아 있어서 하얀 수건으로 한번 막 닦아봤어요. 전혀 그게 화장기에 묻어나오지 않거든요. 그래서 처음에는 그거 폼클렌징을 한번 더 쓰고 그랬는데 요즘은 굳이 한번더 하지 않아도 깨끗하게 클렌징이 되거든요. 그리고 또 이게 그렇게 비누로 다 이렇게 닦으면 좀 당기는 거뭐 이런 이제 건조함이 느껴질 때도 있는데 이걸로 하면은 전혀 그런 건조함이 없고 촉촉한 상태로 클렌징은 깨끗하게 됩니다. 저는 이것을 아주 애용하고 있습니다. 향도 좋습니다. 모링가 향. 네. 한번 안 써보신 분들 써보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클렌징 특집인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한분 더. 네, 배은이 현상순. 하겠습니다. 네. 제가 먼저 말을 했죠. 아, 저 하면 되죠? 아, 네. 김종동 사장님이 마일드 클렌징 워터 말씀하시길래 저도 진짜 진짜 애용하는 제품이거든요. 마일드 클렌징 워터가. 저 같은 경우는 마일드 클렌징 워터로 일단 닦아요. 우리 저기 뭐죠? 코튼 그 화장솜으로 해가지고 먼저 닦고 닦고 나서 저는 이제 디클렌징은 마사지용으로 쓰고 있어요. 매일 밤 그렇게 해요. 근데 그게 뭐 번거롭지 않을까 그러는데 저는 그렇게 하는 게 번거롭지가 않아요. 오히려 너무 좋더라고요. 근데 디클렌징 같은 경우는 뭐 당근, 녹차, 인삼 이런 추출물이 있잖아요. 그래서 마일드 클리닝 워터가 워낙 순해요. 진짜 순해요. 그래서 그걸로 먼저 닦고 이거 쓰고 있고요. 그래서 이거 말했고요. 제가 오늘 제품 하고 싶은 거는 SCI 유산균. 이거 하고 싶어서, 예. SCI 유산균 처음 이제 출시됐을 때 먹었었거든요. 먹었는데 효과가 진짜 너무너무 좋더라고요. 제가 이렇게 칼슘을 먹으면 화장실을 잘안 가져서 칼슘을 먹다 말다 먹다 말다 거의 사놓고도 안 먹고 있는 상태거든요. 칼슘만 먹으면 변비가 걸려서. 근데 이 SCI를 처음 먹었는데 바로 효과가 나는 거예요. 거의 일주일간은 진짜 좋아서 아, 너무 좋다, 너무 좋다, 너무 좋다 했는데 일주일 지나고 나니까 또 원래 상태로 돌아오는 것 같아요. SCI 유산균을 먹는데도. 그래서 아 이게 이제 그 효과가 이제 떨어지나 뭐 이제 그런 생각을 하면서 약간 멈췄어요 먹는 거를. 근데 그 뒤로 다시 사서 지금 한달뭐 2통째 먹고 있는데 칼슘을 먹어도 정말 너무 효과 좋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꾸준히 먹어야 되는 거. 우리 몸에 채워지기까지 그 시간이 있나 봐요. 그래서 꾸준히 조금 먹고 효과 안 된다고 멈춰버리는 게 아니고 꾸준히 먹었더니 지금은 매일 칼슘 제가 세 개씩 먹고 우리 저기 3마디 그게 하루에 세알 먹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세개 먹어도 화장실은 그대로 갑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 클렌징 워터를 그 코튼에다가 하시는데, 그거를 물에 완전히 적셔가지고 하는 건지 아니면 그냥 마른 솜에다가 예, 마른 하는 솜에다가 건지. 해요. 아, 네네. 아, 제가 한번 써봐야 될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진짜 네, 좋아요, 그러면. SCI. 네, 좋다고 하시는 분들이 많으니까, 네, 써보고 싶네요. SCI 유산균까지 발표 감사드리고요. 네, 그럼 그 다음으로 그럼 넘어가도록 저 하면 안 될까요? 하겠습니다. 아, 아, 사실은 네. 제가요, 여기 막, 저기 센터에 와가지고, 지금 화장실로 들어왔어요. 얘기하고 싶어서 입이 근질어가지고, 참을 수가 없어가지고. 좀 소리가 안 들릴 수 있지. 좀 울리죠? 화장실이라. 아, 제가 어저께 원데이 세미나 우리 갔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제가 가방에다 뭘 엎질렀을까요? 동영상 다 보실 거예요. 보셨을 거예요. 호호바 오일을. 반통이나 집에 와서 반이 다 엎질러졌더라고요. 아, 뭔 얘기하다가 뚜껑이 열린 걸 모르고 줄줄줄 샜어요. 순간적으로 너무 아까워서 제가 그걸 요즘 잘 쓰고 있거든요. 호호바 오일이 머리 상한 데도 바르면 좋고, 이렇게 얼굴 주름 있는 데 발라도 좋고, 각질 있는 데 발라도 좋고, 저는 그, 울트라 바디, 저기, 크림, 거기에다, 리치 바디 크림에다 한두 방울 이렇게 떨어뜨려서 배에다 막 물들여서, 이렇게, 제가 얘기했죠? 제 속피부는 겉피부와 다르다, 거칠하다. 속피부는 얼굴하고 다르다, 꺼멓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좀 거칠한 피부예요. 근데,
제가 어쩌다가 손을 쑥 집어넣고 깜짝 놀라는 거예요. 이거 내살 아니네? 왜 이렇게 부드럽지? 그래서 가만히 생각을 하니까 리치바디 크림에다 호호바 오일을 넣어서 이렇게 사용을 하니까 너무 부드러워요, 진짜. 하루 종일 부드럽거든요. 근데 어제 마찬가지로 제가 쏟았을 때 손으로 막 문질러가지고 저 호호바 오일이에요 그랬더니 많은 사람들이 다 몰렸어요. 그래서 손을 만지고 막 비비고 우리 김우성 사장님은 좀 아프셨을 건데 목에다 갖다 막 대리 그냥 비벼대고 머리에다 또 비벼대고 그러느라고 막 했는데 사실 우리가 원데이 세미나 마치고 집으로 돌아올 때까지 손이 얼마나 촉촉한지 집에 와서도 얼마나 촉촉한지 진짜 효능이 너무 좋아요. 가격도 타 회사 제품에 비해서 너무 저렴하고 그거 한 방울만 떨어뜨려도 효과가 좋기 때문에요. 사실은 병이 작은 걸로 알겠지만 작은 게 아니에요. 엄청 오래 써요. 제가 사실 제일 쬐그만 거 그거 라벤더 오일을 사가지고 제가 향수 대신 뭐목 뒤에다도 이렇게 바르기도 하고 그랬는데 사실 그거 조그마잖아요. 근데도 한두 달 정도 쓴것 같아요. 조금씩 쓰니까. 근데 요 호호바 오일은 몇 배잖아요. 엄청 오래 쓸것 같으니까 한 병씩 구입해서 이제 아직 안 하신 분들 남자 사업자들도 좀 이렇게 사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주 강력 추천합니다. 저 여기까지 하고 잠시 또 조용히 하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영상 보셨다시피 호호바 오일 하나로 타 라인도 네, 그걸 보고 계셨던 다른 라인 분도 저희도 좀 주세요 해가지고 손 잡아주면서 같이 마사지처럼 이렇게 비비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보면서 호호바 오일은 애터미인들이 굉장히 좋아하신다. 저도 마찬가지고요. 네, 스피치 감사드립니다. 그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저도 대기하세요. 네, 대푼. 제품하고 싶어서, 네, 주은이가 요즘 이제 태권도를 다녀서 다리가 많이 아프거든요. 그래서 페퍼민트를 호호바 오일에다가 섞어서 다리를 주물러 줬는데 이게 너무 해픈 거예요. 그래서 또 맘앤바디 오일에 섞어서 줬는데 우리가 호호바 오일 효능 효과 알잖아요. 호호바 오일 그냥 캐리어 오일로만 쓰는 게 아니라 호호바 오일 자체가 치료 효과가 있잖아요. 항염, 뭐, 항산화. 그래서 또 맘앤 바디 오일로만 하기에는 또 조금 아쉬운 감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주운이 다리 문지를 때 쓰는 방법은, 호호바 오일 반, 맘앤 바디 오일 반, 페퍼민트 오일 이렇게 10분의 1 정도 넣어서 하니까, 마음적으로도 편안하고 또 많이 해프지도 않고. 왜냐면 호호바 오일이랑 맘앤 바디 오일이랑 가격이 한 3분의 1 정도 되거든요. 호호바 오일은 50ml에 28,000원. 그리고 맘앤 바디 오일은, 27,000원. 맘앤 바디 오일은 150ml에 18,000원. 인가 17,000원 정도 하니까 거의 3분의 1이 넘어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아쉬운 분들은 호호바 오일이랑 맘앤바디 오일이랑 반반해서 에센셜 오일이랑 섞어서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맘앤바디 오일 확인해보니 18,800원이고요. 그 안에도 호호바 오일이 들어가 있다는 점. 네, 그래서 같이 활용하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어제 주경 사장님 이렇게 해주시는데 사실 막 많은 양을 한건 아니었어요. 제가 찍느라 바빠서. 근데도 하루 종일 촉촉하더라고요. 손이 부드럽고.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호호바 오일은 정말 많이 쓸수록 더 좋구나 라는 생각을 했고요. 네, 주국장님 스피치 감사드립니다. 두 번째, VOD 시청과 책, 그리고 미팅 세미나를 한 번에 묶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빨리 긴장하시고 빨리빨리 발표 네, 부탁드릴게요. 제가 하겠습니다. 저는 요새 그 성공 못하면 기적이다 하는 책이 그 유강남 작가가 저기 그 아름다운 마케팅을 찾아서 그거 쓰신 분이잖아요. 그분이 쓰신 책이에요. 성공 못하면 기적이다. 근데 내용은 그 멘탈 버스로 떠나는 성공 수업 이래가지고 그 아바타로 그 버스 그 태워가지고 뭐그 데일 카네기나 또는 그 나폴레옹 힐 그런 분들을 거기다 다 초대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회장님도 메타라는 이름으로 거기 초대되어가지고 막 대화하는 식으로 굉장히 재밌어요. 이게 내용이
그분들이 한 얘기를 거기다 다 쏙쏙 그 성공 그, 강의에서 나왔던 그 말들을 거기다가 다 나오면서 또 아바타식으로 이렇게 막 마치 영화를 보는 듯한 그런 느낌으로 읽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재미있게 읽을 수 있는 그 성공, 책인데, 성공 못하는 기적이다. 이거는 늘그 우리 이덕우 임페리얼이 하시는 말씀이잖아요. 근데 내용이 너무 좋아요. 그래서 지금 이제 다 읽진 않고 이제 한 3분의 1 정도밖에 안 읽었는데, 한번, 안 읽어보신 분들은 이 교보문고에서 살수 있으니까 한번 사서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다는 소개를 한번 해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책은 우리가 링크를 또 올려주시면 또 보기 좋죠. 링크 부탁드릴게요. 네, 그 다음 하실 분이요. 없으면 제가 한번 할게요. 제가 미팅 부분에 대해서인데요. 네, 사업자분들끼리 이제 저녁에 부업가 분들이 또 센터를 이용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분들과 함께 미팅을 하는데, 이제 우리가 꿈과 목표를 제대로 설정하자. 물론, 우리가 꿈을 다 꾸시긴 하지만, 제가 지금까지 꾼 꿈은 생생하게 꾼 꿈이 아닌 것 같더라고요. 이게 생생하게 꾸는 정도가 어느 정도냐면 그냥 막연하게 이런 집에서 살면 좋겠다. 이 정도 차를 타면 좋겠다. 그리고 이런 차가 필요하다. 이런 집이 필요하다. 그런 식으로 꾸는 게 아니고 진짜 생생하게 꾸는 것은 제가 책에서 보니까 꿈꾸는 다락방 읽고 있는데 거기서 한 감옥에 갇힌 어떤 한 사람이 골프를 너무 좋아해가지고 골프를 치는 상상을 감옥에서 하는 거예요. 감옥에서 골프를 못 치잖아요. 그래서 그 어떻게까지 상상을 하냐면 그 필드에 치려고 할때그 맞는 바람이 내 살결에 부딪히는 그 느낌. 그리고 그 잔디밭에 서 있는데 그 잔디밭의 풀내음. 그리고 새소리와 그 따뜻한 햇볕까지. 그게 완벽하게 진짜 맞고 있는 것처럼 들리는 것처럼 그 정도로 생생하게 상상하는 게 진짜 생생하게 꿈꾸는 거라는 거예요. 그거를 몇십 년을 반복해서 결국엔 거기서 나왔어요, 감옥에서. 그리고 나서 한 번도 골프를 치지 못했지만 나와서 쳤을 때그 타율이 그 전보다 몇 배는 더잘 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상만으로도 우리 몸이 반응을 하고 그 반응에 맞춰서 내가 결과를 얻는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미팅으로 통해서 이제 꿈을 꾸는 그 연습을 하기 위해 사고의 근육을 키우기 위해 그러한 미팅을 하는데 제가 한 가지 깨달음을 얻은 거예요. 만약에 내가 이 애터미를 하지 않았더라면 회장님의 그 강의를 꾸준히 듣지 않았더라면 그 인생 시나리오 균형 잡힌 삶 있죠? 그거 무시 못하더라고요. 그 강의를 듣지 않고 내가 꿈꾸는 다락방이라는 이러한 책을 접했다면 그러면 저는 그냥 읽고 덮고 아 그렇구나 하고 넘어갔을 것 같아요. 그런데 회장님이 매주 외치는 그 강의 속에서 생생히 꿈꾸면 반드시 이루어진다. 그 내용을 지속적으로 듣고 듣다 보니까 그 책을 제가 이제서야 만난 거예요. 그 책을 딱 읽었을 때, 와, 이걸 내가 놓치고 있었구나. 와, 이거구나. 그 성공의 법칙이라는 게 다 각자가 언제 깨닫느냐가 참 다른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그 생생히 꿈꾼다는 게 이런 느낌이었구나 하면서 감탄을 하면서 보고 있는데, 그래서 제가 그 미팅이 정말 소중하다. 꿈을 키우고, 꿈을 나누고, 꿈을 생각하는 그 사고의 근육을 키우는 그 시간들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결국엔 그 꿈에 나는 가까워지겠구나라는 확신을 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도 오늘 변국장님이 말씀하신 강의 내용처럼 꿈을 정말 생생하게 꾸는 그 모습을 반응하는 것을 지속적으로 하시는 연습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 다음 하실 분 말씀해 주세요. 없으면 사업 설명과 소비자 전달까지 묶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유롭게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저도, 예, 세일즈마스터 서상진입니다. 예, 저도 김정 사장님 스피치 들으면서 세미나 하나 하겠습니다. 세미나. 어제 목요 원데이 세미나 회장님의 직강을 들었는데요. 저는 내용을 얘기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요. 똑같으시구나. 10년 전에, 아니, 10년 더 됐죠? 예, 10년 전에 했던 강의 내용이나, 어제 했던 내용이나 한결같이 똑같은 내용을 반복하고 있구나.
저는 근데 지겹지는 전혀 지루하지 않더라고요. 어떻게 시간이 갔는지 모르게 그냥 시간이 지나가고, 그러면서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 오늘 또 김지현 사장님 앞에서 또 인생 시나리오 얘기하셨지만, 예, 그렇죠. 예, 균형 잡힌 삶, 회장님의 강의 얘기하셨지만, 여러분은 세미나에 왜 참석을 하시나요? 뭐, 다 아는 내용인데 또 가서 들을 필요 있을까?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잖아요. 저도 그렇게 생각했었고요. 그러니까, 뭐, 내가 모르는 거 그냥 배우러 간다. 내가 모르는 거 그거 가서 배운다. 라는 생각만, 물론 배우러 가는 거죠. 근데 그 생각만 가지고 있으면, 그냥 뭐, 이제 다 아는 건데 뭐 배우러 갈 필요가 없는 거죠. 똑같은 얘기가 반복이 되니까. 비단 회장님의 강의만 비교해 보더라도, 뭐, 십몇 년째 반복되고 있는데, 꼭 유튜브 가서 들으면 그냥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분명히 저도 배우러 갑니다. 예, 열심히 현장에서 뛰다 보면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생기는데, 세미나에서 이렇게 강의를 듣고 있으면 거기에 대한 해답들이 이렇게 생겨나더라고요. 그래서 배우고 이렇기 때문에 가는데, 단순히 지식적으로 내가 모르는 걸 배우러 간다, 이런 생각을 하면은 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죠? 예, 그래서, 단순하게 그냥 내가 모르는 걸 배우러 간다, 라는 생각에서 조금 한 발짝 더 나갔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 내가 현장에서 열심히 뛸때 생기는 문제들에 대한 해답들을 찾고 그걸 또 현장에 적용시킨다. 이런 마음으로. 또한 세미나에 참석하면 팀워크가 생기잖아요. 우리 팀들이 같이 움직이니까. 내가 설사 뭐 배우는 게 하나도 없더라도 같이 그 밥도 먹고, 그죠? 예, 뭐, 여러 가지 호호바 오일도 이렇게 같이 바르고. 뭐 이러면서 팀워크가 생기는 거잖아요. 같이 안마도 해주고, 예. 그러면 팀워크가 생길 수 있다 그러면 그냥 가는 거죠, 뭐, 그죠? 세미나. 내가 뭐 배울 게 하나도 없더라도. 또 저는 세미나 속에서 복제가 이루어진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 세미나 속에서 우리가 한결같이 원하는 게 복제잖아요. 나만 잘하면 되는 사업이 아니잖아요. 같이 잘해야 되는 사업이잖아요. 근데 세미나에 이렇게 있으면은 그냥 복제가 되는 거잖아요. 내가 파트너한테 이거 해라, 저거 해라 그러면 파트너 싫어하잖아요. 예, 그죠? 예, 지적질하고 이러면은 나라도 싫어요. 스폰서가 네 이거 해라, 저거 해라 그러면. 근데 세미나장에 딱가 있으면은 저절로 그런 게 복제가 되잖아요. 아, 예, 그러면서 회장님의 강의를 들으면서 똑같은 얘기를 한결같이 반복하고 있는데 왜 회장님은 똑같은 얘기를 한결같이 반복할까? 저는 신규 때문이라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어제도 맨 앞에 앉으신 신규 두 분을 타겟으로 이렇게 얘기를 하셨잖아요. 언급을 하시면서. 새로운 분을 항상 새로운 사람이 있다라고 생각하고 그냥 계속 반복을 하는 거죠. 그러면 그 신규 분도 계속해서 거기에 복제가 되어 나가고 우리의 사업은 성공할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 어제 세미나에서 회장님의 강의를 들으면서 생각이 났습니다. 예. 무조건 우리 시스템에 플러그인 해서, 예, 세미나에 100% 참석해서 모두 성공하는 우리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진짜 그 현장감과 그 세미나에서 함께하는 동료들과의 그 신뢰관계와 모든 것이 아우러져서 그 모든 게 성공 시스템이다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정말 그 신규 두 분은 행운아예요. 그죠? 그날, 어제 회장님이 직접 언급을 해주셨는데 모든 미팅과 세미나는 신규에게 맞춰서 해라라는 말이 너무 와닿았습니다. 근데 제가 놓친 부분이 김은성 사장님께서 오늘 동영상에 대해서 발표하신다고 준비를 하셨다고 들었는데 못 들었어요, 그렇죠? 그래서 김은성 사장님을 끝으로 이 미팅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네, 김은성 사장님, VOD 시청에 대해서 말씀 부탁드릴게요. 어머나. 네, 균형 잡힌 삶, 우리 회장님의 그 강의 말씀을 다시 한번 새기면서, 저한테도 다짐하는 시간으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사람들은 대체적으로 성공을
왜 못하는가? 사람들은 성공의 법칙을 모르더라. 모른다는 것입니다. 모르기 때문에 성공을 못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농부가 농사를 지을 때 자기 멋대로 짓는 것이 아니라 그 자연의 법칙에 맞춰서 농사를 짓더라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농부는 심기 전에 무엇을 얼마만큼 거둘 것인가를 먼저 머릿속으로 결정을 합니다. 역시 우리도 성공을 하려면 머릿속에서부터 성공한 어떻게 할 것인가를 나의 모습을 그려봐야 된다고 합니다. 성공은 머릿속에서부터 나오는 것이죠. 어떤 모습으로 나를 그려놓을까입니다. 그래서 우선 나를 살펴볼 때에 우리 인간은 육과 영과 혼이로 구성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인간, 사람, 나를 만족시키는 것이 곧 성공으로 연결이 되는데 그 육이 요구하는 것을 먼저 만족시켜야 되고 육만 만족시키면은 진정한 자유와 참 행복이 없기 때문에 나의 영도 나의 혼도 만족을 시켜야 된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요구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은 육이 요구하는 것은 잘 살아야 돼요. 잘 사는 것이 내가 스스로를 만족하게 되고 또 영으로 만족을 시키려면은 이 영적인 것은 수직 관계라고 말씀을 제가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즉, 영은 하나님과의 관계로서 수직적인 관계인데 내 영이 만족할 때 그때 나의 행복한 삶이 자유가 오게 되는 거겠죠. 그리고 혼은 수평적인 관계를 저는 또 생각해 봤습니다. 그래서 혼은 수평적인 관계에 있어서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인데 이것은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희로애락이 될 수가 있는데 여기에서도 수직적으로 수평적으로 사람과 희로애락에 만족함을 느끼게 될때 우리는 성공적인 삶을 살수 있을 것이라고 우리 머릿속에 그려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 사람은 혼자 살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사회적 동물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의 환경 속에서 나만 잘 사는 것이 아니라 나만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내 주변을 만족시킬 때, 즉 공존하는 삶을 살게 될 때에 육과 영과 혼과 환경 이네 가지를 골고루 만족시켜야 나에게 진정한 참 성공과 행복이 따라온다고 그렇게 말씀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네 가지의 모습을 골고루 생각하면서 그렇게 인생 시나리오를 그려본다면 여기에 한 발자국 더 앞서 나가서 우리는 사람의 이 세상에 태어난 그 사명을 감당하고 또 소명적인 삶을 살게 될 때에 참 행복과 성공과 만족을 누릴 수 있을 것이라고 다시 한번 제가 이렇게 좀 생각해 보았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언제 들어도 인생 시나리오 균형 잡힌 삶에 대한 회장님의 강의는 우리의 가슴을 울리는 것 같습니다. 김은성 사장님께서 기회가 되신다면 네, 강사로서 또 인생 시나리오 균형 잡힌 삶에 대한 강의를 한번 들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스피치 마지막 감사드리고요.
네? 뭐라고? 적극 찬성 동의합니다. 네네네. 김은성 사장님 강사로 서주셔야겠습니다. 네. 오늘 시간, 금요일 또 아침 미팅 참석하신 여러분들은 아침부터 우리 사업자분들의 그 열정적이고 긍정적인 에너지를 팍팍 받으시면서 활동하실 수 있는 기회를 얻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많은 분들, 아직도 애터미를 모르는 그 안타까운 분들에게 우리 애터미를 진정한 이 애터미 도구를 알려주는 하루 되시기 바라면서 오늘은 사운으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음소거 제거해주시고 사운 준비. 야! 야! 시작! 영혼을 소중히 여기며 생각을 생각한다. 행한다. 믿음의 힘에서 겸손히 섬긴다. 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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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자. 네. 수고하셨습니다. 축하드립니다. 변재강 국장님, 그거 올려주세요. 없는데.